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그래픽입니다. 오늘은 타란툴라 우리 거미들 새우깡을 좀 갈아줄 겸 영상을 간단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거미들 옮길 때좀 옮기기 겁나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새우깡을 옮겨주고 뭐 새우깡 세팅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간단한 세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키우면서 사육장을 뭐 엄청나게 이쁘게 꾸미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육하시는 분들이 간단히 뭐 이렇게 키퍼셋 정도로 해서 키울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세팅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하니까요.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이는 이 사육통은 제가 이제 다이소에 가면은 흔히 있는 통이에요. 이런 뭐세 개에 이제 2,000원 정도 하는 통을 사서 왔고요. 통에 이렇게 구멍을 제가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위로 뚫어놨고요. 따로 뭐 이렇게 위에 뚜껑에는 환기 구멍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만 이렇게 환기 구멍을 좀 이렇게 송곳으로 뚫어놨고요. 이 정도로 해놔도 환기는 잘 됩니다. 환기는 잘 되고요. 자,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지금 저기 아이고 이게 지금 피트모스인데 보시면 약간 제가 뚜껑을 좀 열어놨어요. 너무 습해가지고 너무 습기가 있어서 약간 마른 부분과 젖은 부분 이렇게 좀 섞어 쓸수 있게 이렇게 피트모스를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사육통에다가, 이 사육통에다가 옮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육통에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으면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이거 언제 다 담고 있어. 그리고 저는, 한 번에 풉니다. 그냥 여기 넣어가지고 한 번에 넣어서 아이 좀 흙이 이따 닦아주고 흙이 이렇게 넣어서 흙을 이렇게 담아줍니다. 자, 이렇게 바닥재를 담아준 모습이에요. 너무 이 바닥재가 사육장에 적으면 나중에 이게 수분 보충을 해줘도 습도 유지가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께는 좀 있게, 어느 정도 두께는 나오게 좀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깔아주면 되고요. 깔아주고 조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해줍니다. 왜냐면 나중에 거미들이 이제 적응하면서 바닥에 이제 굴을 파는 거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육통은 지금 일단 좀 배회성 거미를 위해 맞추는 건데, 배회성 거미들도 이제 버로성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굴을 파는데 너무 바닥재가 낮으면 제대로 이제 버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회성이라도 기본 2cm, 3cm 정도는 좀 높이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 정도 습도면 일단 충분해요. 자, 이 정도 수분이면 일단 충분합니다. 더뭐 습도 높여준다고 분무기나 뭐 물을 뿌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너무 과습해지면 이 피트모스는 과습하면 좀 썩기 때문에 코코넛 재질이에요, 피트모스는. 그리고 좀 썩을 수가 있고 또 과습해지면 곰팡이가 필수 있기 때문에 딱이 정도. 이 정도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약간 보면 촉촉한 정도. 이 정도. 손에 약간 묻는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다 어떤 개체를 옮길 거냐. 어떤 거미를 옮길 거냐. 바로, 자, 옆에 왔는데. 그림보를 옮길 겁니다. 그림보틀블루라고. 우리 흔히 그림보라고 부르죠. 그림보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제가 데리고 있는 개체는 이제
유체 대사이즈인데 곧 아성체, 거의 아성체죠? 곧 이제 색깔이 아성체, 이제 성체 색깔로 나올 거예요. 이게 제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길 땐 어떻게 옮기느냐? 자, 일단 이걸 보여드리려면 삼각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삼각대를 설치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느냐? 자, 이런 긴 핀셋으로 옮겨도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숟가락으로도 옮깁니다. 뭐, 빠르지 않은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뭐, 전갈이나 지네 같은 경우는 이런 숟가락으로 옮겨도 되고요. 아무래도 좀 빠르다 보면은 이 핀셋으로 살짝 엉덩이 쪽을 툭툭 쳐서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린볼. 우리 그린볼이 이쁘죠? 약간 이제 탈기 증상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옮겨주려고요. 색종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약간 좀 넓은 통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자, 저는 숟가락 옮길까? 핀셋으로 옮길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핀셋으로 하시니까 저도 핀셋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딱 옆으로 약간 이렇게 거미가 갈수 있게 길을 만들어줘요. 그다음 오씨 떨어진다 이렇게 해주고 약간씩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면 거미 이렇게 쉽게 내려가죠? 금방 가요. 딱 금방 갑니다. 약간 톡톡 쳐줘서 오물 좀아 물 좀아 오이 손걸 이 새끼 이거 손걸 내려가. 이렇게 딱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좀 이제 넓은 데로 왔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쓰고 있었던 은시처를 옮겨주는 거예요. 아, 거미줄로 많이도 쳐놨네. 자, 이 은신처는 제가 이렇게 거미줄을 살짝 제거해서, 아유, 아주 그냥 거미줄을 도배를 해놨어요. 약간 제거를 해줘서, 그 다음에 이걸 옮깁니다. 어디다? 여기다. 자, 이렇게 은신처를 옮겨줘요. 그러면 얘가 적응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주변에 거미줄을 치고 은신처를 잡거든요. 나 톡톡 쳐봐서 유도를 해볼게요. 아니 아니야. 가봐. 가봐. 들어가봐. 안 들어가네요. 짱나 크기가 아닌데. 못 들어가겠죠. 자, 일단 사육장은 이 정도로만 세팅해줘도 뭐 일반적으로 키우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뭐 이쁘게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다 뭐 수태도 넣고 뭐 이끼도 넣고 뭐 유목도 설치해주고 뭐 이것저것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사육 세팅을 하고요. 오늘 좀 이제 좀 날씨가 풀리면서 탈피하면서 좀 커진 개체니까 좀 그런데 커진 이제 절지 동물들을 좀 사육장을 옮겨주려고 합니다. 이런 통을 제가 좀 사놨어요. 좀 미리 많이 사놔가지고 옮겨주려고 타공을 다 해놨고요. 좀뭐 일단 절지 동물들은 큰 공간을 그렇게 필요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너무 좁은 공간에서는 탈피하다가 나중에 몸이 커졌는데 제대로 펴서 말리지 못하면 탈피 부전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좁아서 개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렇게 넓은 공간에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키퍼셋이라고 하면은 뭐 많이들 알고 있는 뭐 얘기, 많이들 이렇게 전해주는 얘기로는 뭐 절지동물 크기에 뭐한 3, 4배 정도 사육장에 키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넓은 사육장에 키우면 뭐 적응을 못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은신처를 세팅을 해주면은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세팅해주면 사육장 크기가 넓더라도 절지동물들이 은신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적응을 잘 합니다. 뭐 굳이 넓다고 해서 적응을 못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사육장 세팅하는 거랑 이렇게 거미랑 절지동물 옮길 때는 이런 식으로 특히 거미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사육장을 약간 기존의 사육장을 기울여 놓고 옮기면 금방 넘어가니까 뭐 엄청 빠른 쪽 아닌 이상은 다리 이렇게 잘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육장 가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